반갑습니다. 제이브콜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용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요즘 임용 씨가 서는 무대마다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저도 한번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0번은 들어보고 분석하고자 해서 분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분석 리뷰를 해줬을 때 겨우 몇 번 듣고 분석한다면 나의 음악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듣다 보면 들리지 않던 숨소리조차도요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용웅 씨가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쭉 들어보면서 임용웅 씨의 탁월한 발성과 임용웅 씨의 깊은 음악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 임용웅 씨가 부르는 그대라는 사치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앞서 말했듯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역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엄청나게 낮은 저음과 또 높은 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면 이 곡을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또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미 씨와 성시경 씨가 이 선곡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왜일까요? 이 곡은요, 기존 가수들조차도 부르기 힘든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너무 좋죠.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요 점점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성학적으로 한 가수의 소리가 완성이 되는 시기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임용웅 씨는요, 지금 소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소절을 부를 때 말하듯이 편히 불러주었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말하듯이 너무나 잘 부르고 있고요. 발성적으로 믹스 보이스도 훌륭합니다.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너무나 감미롭죠. 풍성한 중저음에서 오는 편안함과 임용웅 씨의 편안한 발성이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주네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임용웅 씨는요, 절대 과하지 않아요. 이런 중저음은 개성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임용웅 씨는요, 편안하게 불러주는데도요, 임용웅 씨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자, 살짝 중음이 나오니까 방가성으로 툭툭 던지듯이 아주 편안하게 부르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임용웅 씨는 성종이 바리톤이기 때문에, 즉 저음부 가수기 때문에 고음을 낼 때 트윙이라든지 벨팅을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잘 보면 이 상우두관을 좁혀서 성문 상압을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즉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고음이 올라갈수록 소리가 넓어지고 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듯이 선명하고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후렴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몰입도를 이만큼이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 테크닉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한두 번 들으면 질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 봄.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
이 곡을 불렀던 많은 가수들이요, 이 후렴 부분이 오면 다들 음악 표현보다는 소리를 보여주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임영웅씨는요, 후렴이 나왔는데도 반가성으로 말하듯이 불러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임영웅씨는요, 저음에서 고음까지 발성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임영웅씨가 이 후렴 부분에서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속삭이듯이 호흡을 후 불어주면서 음악성을 더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고음이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속삭이듯이 말하듯이 접근하고 있어요.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저는 임영웅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고음이 나온다고 너무 표정을 찡그리게 되면 보는 관객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씨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젠틀하게 잘 불러주고 있어요. 무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듭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무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듭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자, 1절은 속삭이듯이 클래식적으로 말하자면 피아노의 느낌으로 음악을 표현해줬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입니다. 1절을 속삭이듯이 편안하게 피아노의 표현으로 불러주었다면 2절은요, 그보다 다이나믹이 더 살려줘야 돼요. 딕션도 더 강해져야 되고요, 발성의 포지션도요 더 앞쪽으로 보내서 전달력을 높여줘야 돼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죠. 그저 그대의 창고대마저 날, 그저 그대의 창고대마저 날. 2절에서는 광대를 살짝 올려줌으로써 소리의 빛깔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1절에서는 이 부분을 반가성으로 툭 던져줬지만 2절에서는 진성으로 가볍게 넘어가죠.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여기에서 임영웅씨의 입모양을 보게 되면요, 소리를 모아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 그대가 있지만. 왜일까요? 여러분, 소리를 내려면요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서울로 해놨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서울로 해놓고 부산으로 가면 우리는 잘못 간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내가 고음을 내고자 했다면 고음의 라인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즉 소리의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임영웅씨가 고음을 내기 직전에 이런 입모양이라든지 발성을 고음을 내기 편안한 모습들을 많이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깊은 발성 연구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저렇게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고음의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자, 후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임영웅씨가 1절과 다르게 음악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자, 순간순간 써주는 트윙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영원하기 약속할게요, 영원하기 약속할게요. 음악성이 정말 훌륭하죠. 이제부터 후렴을 어떻게 불렀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크,
너무 좋죠. 1절에서의 표현은요, 반가성으로 편하게 피아노의 느낌으로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의 표현은 진성을 이용해서 시원시원하게 부르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면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대 만나 돌아오는 기만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매일 그대 만나 돌아오는 기만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용씨는요 이 호흡의 압력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공부하다 보면요 고음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행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고음을 이렇게 접근하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배울 때는요 호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호흡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포지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목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할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의 몸도 같이 관찰해보면 우리가 얻을 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브릿지로 넘어가게 되니까 임용 씨가 지금부터 음악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있다고 나 말할 수 있다고 나 말할 수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임용웅 씨가 호흡의 아포지오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지고 있어요. 왜 임용웅 씨가 여기까지 호흡의 아포지오를 잘 유지해가면서 불러주었을까요? 바로 뒷부분에 터지는 고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고음은 길을 잘 잡아놔야 잘 낼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이죠. 믿을 수 없어 앞부분에서 호흡을 놓고 부르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호흡의 압력을 쫙 주면서 가야 고음이 나왔을 때 저렇게 탁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도요 너무나 훌륭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요 임용웅 씨의 성종은요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은요 중저음을 부르는 가수예요. 테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고음을 잘 내주고 있다는 것은요 임용웅 씨의 노력이고요 임용웅 씨의 엄청난 재능이에요. 여러분 임용웅 씨가 고음을 낼 때요 트윙과 벨팅을 너무나 잘 사용해주고 있죠. 이 트윙과 벨팅은요 상후두관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제대로 익히려면요 발성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리톤이나 베이스 학생들이 있다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임용웅 씨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고음이 쫙 이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임용웅 씨가 이 소리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호흡의 압력을 끝까지 유지해줘요. 이때 가장 힘든 것은요 음정의 유지입니다. 정확한 음정을 유지해줘야 돼요. 내가 고음을 낸다고 그 뒷부분을 대충 불러버리거나 뒷부분의 음정이 틀린다면 그 테크닉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웅 씨는요 음정 하나 흔들리는 거 없이 거기에 감정 표현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은요 엄청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말이야 말이야 와 브라보. 요즘 임용웅 씨 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요 임용웅 씨 팬들이 정말 많아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임용웅 씨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가수 임용웅 씨는 왜 날이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그냥 되는 거 없어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노래가 계속 늘겠어
열심히 해 라고 저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수의 한 예술가의 작품을 접할 때는 약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작품을 준비할 때까지 그 가수는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진지해야 됩니다. 제가 임요웅 씨를 쭉 분석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또 하나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요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요웅 씨가 탁월한 점 또 하나, 여러분, 고음을 쫙 길게 내면요 그 다음에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또다시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고음을 길게 내고 나면 다음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임용 씨가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내게 사치라는 거, 내게 사치라는 거. 임용 씨 목에 핏대 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발성적으로요, 핏대가 서는 것은 목에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핏대가 서는 거예요. 즉,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대가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성입니다. 목 안에 있는 성대 근육과 성대 주변 근은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목에 인대나 근육이 쓰는 걸 본다면 그 발성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잠이 들길 그대 사치, 그댄 사치, 그대 사치, 그댄 사치. 저는 임요웅 씨가 가사 표현 중에 사치를 표현할 때 약간 입모양이 우대는 입모양을 하죠. 이 또한 임요웅 씨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내겐 사치. 이렇게 임요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운을 주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줬어요.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발성학적으로요, 한 가수의 발성이 익어가는 시기는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요웅 씨를 보면 그러한 교과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나날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발성도 깊어지고 있고요, 음악성도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사랑의 콜센터가 기다려지는 가수입니다. 저는 임요웅 씨의 팬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주는 음악의 선물을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요웅 씨 노래에 감탄과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